아니 보세요 네이비, 브라운, 그레이, 약간 차콜 느낌의 블랙까지 해서 아마 이렇게 딱 보시면 보통 본딩 바지들은 좀 광택이 나던데 노 광택 약간 울바지라고 느끼셨던 울바지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울바지 입었네라는 느낌을 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 바깥쪽에 대한 색감을 상당히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이비로 자세히 보여드리면 정말 이 원사들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짜서 만든 것 같은 그러니까 울바지의 느낌. 본딩 팬츠가 만들어지기 전에 왜 모직바지 있잖아요. 겨울 모직바지, 두꺼운 모직바지 기억나시죠? 네. 그런 원단감입니다. 그런데 바깥쪽에선 울의 그런 고급스러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본딩 바지들이 약간 저렴해 보이는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프리미엄 라인으로 울바지의 느낌을 주면서 있어 보이는 본딩 팬츠. 거기도 안쪽 보세요. 안감은 이렇게 돼요. 안감은. 이게 지금 플리스 본딩인 거예요. 안에 담요가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기모 바지라고 하는 바지들은 원단을 다 긁어요. 네, 긁어서. 그러면 그 원단이 얇아지니까 물론 살짝은 따뜻할 수 있지만 깊이감 있게 따뜻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플리스라는 원단과 방금 전에 보셨던 울바지 느낌의 원단을 두 겹 붙였기 때문에 아주 따뜻한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겹을 붙였는데도 쉐입이 예쁜 게 이게 기술력입니다. 그 쉐입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쉐입을 보여드리면 일단 옆모습만 일단 하나 보여드릴게요. 옆이 너무 둔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본딩 패치 그러면 우와 완전 두꺼운 바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오늘 그 보여드린 본딩 팬츠의 슬로건은 본딩인 듯 본딩 아닌 본딩 팬츠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모직바지 울 팬츠 입은 것 같은데 난 너무 따뜻해.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예뻐야 돼. 예뻐야 돼. 거기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프리미엄 라인은 사실 편안함을 가져가야 돼요. 본딩 바지들이 따뜻해서 입긴 한데 앉다 보면 엉덩이 이런 데가 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는 신축성. 진짜 이 신축성은 내추럴 신축성.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왜냐면 너무 늘어나도 이 보온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너무 늘어난 바지는 그쵸, 고무 바지잖아, 고무 바지. 맞아요. 그러니까 고무줄 바지 같은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적당한 신축성. 그리고 이게 뭐냐면 쉐입이 예쁘기 위해선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신축성도 필요하고 안에 따뜻해야 되죠. 본딩 밖에서 봤을 때 울팬츠 같아야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뻐야 된다는 거. 네. 제가 지금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출근을 이렇게 하셨어요. 네. 아니 본딩 팬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희 페르젠슨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올드 스쿨의 올드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턱을 없앴습니다. 턱이 없어요. 네. 턱이 없는 와중에 이 쉐입이 엉덩이 라인 이런 쪽 너무 예쁜 엉덩이 제 엉덩이 예쁜 것도 있겠지만. 이 엉덩이 쪽의 존재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지에서 본딩 팬츠가 겨울에 꼭 입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기초 운동화가 참 중요하잖아요. 남자는 하체가 생명이거든요. 따뜻해야죠. 따뜻해야 돼요. 네. 감기 뭐 여러 가지 목으로 온다 있지만 남자 하체가 땅땅하고 뭔가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야 겨울을 따뜻하게 편안하게 놔고 가정이 평화로운 겁니다. 가정까지. 그러니까 일단 보시기에 쉐입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이 본딩 팬츠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혹시 두껍지 않나? 근데 두꺼운 뭐냐? 입었을 때 보는 사람들이 부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보시기에 여러분 어떠세요? 본딩 팬츠 입은 것 같지 않은 그냥 울 정장 팬츠. 바지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정장 팬츠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예전에 본딩 바지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방한 바지를 입은 것 같은 바지, 느낌이었어요. 특수복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페르젠슨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성용 같은 경우에는 파크랜드 동일 생산 라인에서 맞아요. 만들어진 이 네 벌을 모두 다 보여드리는 거죠.